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황해도 만신 김선희 만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직접 요청해 주셨어요. 팀장님께서 내 사주도 난한 번도 점사를 본 적이 없는데 내 사주를 한번 이번에 촬영할 때 가서 어떤지 한번 봐달라. 그래서 제가 사주를 들고 왔습니다. 83년생이시고요. 그리고 음력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4월 1일생이에요. 음력 4월 1일. 이 사주 자체가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사주예요. 그리고 활동도 많이 하지만 사주 자체가 이름이 강체가 나야 될 사주를 가졌어요. 4월 1일생이니까 목을록도 있고 이블록도 있어요. 그래서 빛이 날 사주를 가졌어요. 빛이 날 사주를 가졌기 때문에 강체를 가져야 될 사주를 가져서 그런데 초운에는 지금 38살인데 초운에는 무척 많이 고생을 조금 해라는 사주를 가졌었어요. 고생을 조금 많이 해야 될 사주를 가져서 빛이 강체가 나는 거는 서른다섯서부터 조금씩 노력이 조금씩 빛을 보는 운이 들었어요. 계속 뚫고 나가는 강체가 나는 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뭐그 마흔이 넘으면 그때는 이제 자기 세상이 돌아오는 운이 됩니다. 많이 넣으면 운이 더 좋아져요? 네, 더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분, 우리 팀장님, 성격은 좀 어떻게 보이세요? 성격은 차분한 성격이에요. 남을 많이 배려가 많은 사람이고요. 못되게 이렇게 말을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남한테 이렇게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먹지를 못해도 남을 주는 스타일이죠. 네, 배려심이 많은 내 것까지 남들한테 사람이에요. 나눠 네, 주시는. 남한테 주는 거를 베푸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더 덕이 많이 돌아올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더 운이 네, 자기한테. 덕이 그래도 덕 쌓는 거를 이 사람은 많이 덕을 많이 쌓았어요. 없어도 자기가 남들한테 베푸는 거를 많이 베풀었네요. 네, 그래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덕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사주를 본다면. 그러면 이분의 가장 좋은, 정말 가장 좋은 시기는 지금부터 한 40대 초반까지. 가장 좋은 거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면은 43세 가서는 더 강체가 나죠. 앞으로 향후 5년까지는 괜찮아요. 뚫고 나가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사실 이분이 네. 다른 분이거든요. 누군데요? 그거는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근데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선생님 다 맞추셔가지고 네. 영상으로 확인해 주면 될것 같아요. 제가 말씀은 선생님 어차피 TV 안 보신다 하셨으니까 나는 TV를 잘안 봐서. 말씀을 들어도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근데 너무 네. 감사합니다.